이것이 남자들 나이 먹으면 자꾸 말도 안 듣고 힘도 없고 이게 5점짤 때나 딱 필요한 게 달고등이 무겁기만 무겁지 아무 필요가 없는 게 이게 남자 생기고 체력은 국력, 국력은 능력, 능력은 정력이라 10대는 시도 때도 없이 혼자서 흠을 펴고 짐을 리고 수박 끄달기고 20대는 이판사판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려보고 붙어 떼고 쳐들어가고 주든 안 주든 건드려보고 30대는 삼삼하고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 안 잡고 줄 여자만 건들고 40대는 사죽을 못 써 내 마누라 멀리 오빠는 지금 남자 성격 좋은데 춤을 추고 난리가야. 다른 남자들 인사 한번 보시오. 나 똥 씹은 얼굴에 저 오빠는 엄청 춤을 많이 추네. 60대는 육갑을 들고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달린 놈만 불쌍하고 해줘도 욕먹고 안 해줘도 욕먹고 어찌됐든 욕먹고 70대는 70 맞고 놀고 있네 놀고 있네. 오빠 몇 대요? 몇 대? 내가 무서워서 그래. 70대 했다가 내가 맞아 뒤집분 했거든. 70대 하니까 그냥 씨발 내는데 지금 70대인데 안 77만데 77만 탄다고. 괜찮지 오빠 지나가다 썩었지? 예, 네, 그냥 하여. 그냥 저기 연극으로 공연으로 넘어가시오. 70대는 77 맞고 놀고 있네 놀고 있네 7만 치라고 놀고 있네 못 일어나도 미치건 옛날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힘이 없어. 80대는 발발 떨고 들어가자니 겁나고 나가자니 쪽팔리고 어찌됐든 쪽팔리고 90대는 구석으로 숨고 그것만 쳐다보 내 신세가 철량하여 100대는 천대만사 이양저양 백양무 육감 떨든 77 맞든 발발 떨든 구석으로 숨든 어찌됐든 나보다 낫다. 남자가 불쌍하구나. 차리옥 경례. 앵콜. 언니 앵콜 하지 마. 이런 거 앵콜 한다. 난 한 번만 딱 하면 끝나는 거. 어떤 아이고 어떤 언니가 그래. 이거 딱 끝나라니까 내보고 부르더니 좀 적어주래. 뭐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동네에서 좀 써먹는다고. 그냥 혼자 거지 새끼나 써먹게 가도 언니하고 똑같은 사람 하나 있어. 그래도 지금 박수 직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올해 복 많이 받으시고 50년이 30만 만수무강하시구려. 그래도 박수 안 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오늘 죽든지 내일 죽든지 알아서 죽으시오. 사람이 오는 중 있으면 가는 중 있다고 뭐 거지가 그냥 한다고 불쌍한다고 쳐주는 거지. 여기서 딱 째려보겠어. 그리고 여기서 내가 그냥 우리가 교양 있게 거지 새끼 보러 왔는데 재미도 없이 부자일 때 아껴 써라 부불 근용 비누에 오신 손님을 접대하라 불쩍 빈게 그 위에 도둑 맞은 뒤 후회하지 마라 불치 담장 도에 가족끼리 싸우지 말아라 불친 가족 소에 젊어서 공부하라 늙어서 후회를 한다 소불근한 노예 바람을 너무 많이 피지 말아라 새불근 신병우에 봄에 씨 뿌려라 가을에 후회를 한다 춘불경정 초에 술 취한 뒤 헛소리를 하지 말아라 지중망은 성우에 편안할 때 미래를 설계하라 안불산한 배우에 살아생전에 효도하라 불효부모 사후에다 이러면 누가 웃겠어. 안 웃잖아. 다 인상 쓰고 있잖아. 이게 뭔지 아요? 누가 어디서 조자식패서 이거 조자식패 맞아 한자어 우리 거지들 이런 거 다 외우고 있어. 근데 이제 한 개 더 붙였잖아 최민희 저 새끼가. 품바 공연이 끝났는데 박수 안 치면 평생 후회를 한다. 품바 공연 후 무박수 평생 후회. 그래도 박수 안 치자. 아이고 나는 그래도 이렇게 참 거지가 이렇게 직업이 거지고 얼굴이 거지라 그지. 내가 그래도 대학 나왔시오. 대학 안 나오면 이 정도 박았어 엄마 안 했지. 뒤에 저것들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. 내가 어디 대학 나왔나 엄마 물어봐봐. 참 내가 그래도 한국엔 CC에서 안 나와. 일본 생리대 누가 생리대 그랬어. 거지들이 보통 웃기려고 생리대인데 나는 진짜 대학 나왔어. 일본에 가면 그 큰 도시가 있어. 아, 몇 년 전에 그 후쿠시마 그 터진 데지 그 저기 원자 발전소 터진 데 거기 가면 큰 대학이 하나 있어. 가나마나 대학 시모노세키과를 나왔시오. 내가 후쿠시마에 없어. 일본 가봤시오? 없단다요. 일본 총리 칸노토 가사키 나가사키 시모노세키 후쿠시마 원자로 깡 잘 터졌다. 쓰나미 와사비 때 석가 존만한 새끼야 이런 것도 안 들어봤시오? 그 일본 말이야 언니. 미연이 생각을 한참은 내가 거지 갈 때 따지지 말라고 그랬지. 그냥 한쪽 길에도 한쪽 길에 흘리고 웃고 넘어가. 뭘 따지고 따지고 따지긴 따지냐?
글씨가 뭐 갔다 왔다 하면 갔다 온 걸로 알면 되지. 뭘 따지고 그래요. 아우 정말 나 이 언니 때문에 못 하겠네. 그리고 지금 가랭이 쩍 벌리고 언니들 다리 오므려. 가랭이 쩍. 이 가랭이 쩍 벌리고 앉아있으면 이게 남자들이 작아도 커 보인다고 엄청 싫어해요. 왜. 남자들 이게 여자들 큰 거 좋은 거 물어봐봐. 좋은 사람 선도로 봐봐. 이게 오빠 좀 괜태요. 남자들 보통 보면 여자들 이거 작은 걸 좋아하지. 그 남자들은 큰 걸 좋아해 여자들이. 그 뭐 크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큰 것이 들어가서 지푸득 되고 나는 것보다도 조그만한 것이 들어가서 온 동네 한 바퀴 돌고 나면 그게 맛있는 게. 야, 묻지 마세요 하나가자. 자 이제 일대판 마왕이 지금. 아니 나도 사실 어떻게 이렇게 까져버렸나 모르겠어. 나도 우리 칠남매인데 내 혼자 이렇게 발라당 까져버렸어. 진짜 다 잘 살아요. 내 거지 새끼한테 시집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는 거지.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하겠어? 팔자가 기생팔자, 무당팔자, 지랄팔자, 역마살팔자, 엿장사팔자를 타고 이렇게 한 게 언니도 나와서 한번 해보시오. 쪽팔려서 도저히 못 와요. 나 지금 아까부터 봤는데 옛날에 내가 가발에서 한번 만난 남자인데 혹시 그때 춤추던 춤 아직 출 수 있어요? 잊어버렸나? 어? 못 치겠어? 한번 쳐볼까? 아니 돈 주라는 게 아니고 옛날에 내가 어두워서 잘 몰랐는데. 아니 어두워서 잘 몰랐는데 옛날에 가발에서 우리 추는 언니는 못 들은 척 하시오. 사람이 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. 언니 만나기 전에 내가 만났다 이 말이지. 이 사람 큰 것도 엄청 커. 내가 해봐서 알아. 뭐? 내가 남자 관계 복잡한 게 사람을 안 믿네. 우리 묻지 마세요. 가발에서 추는 좀 한번 쳐보자. 아우 진짜 내가 이 재미새끼한테 걸려가지고 거지 됐잖아. 그래가지고 배신당했잖아 내가. 잘 살고 있어? 묻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사장님 죄송합니다. 죄송해요. 제가 사장님을